여러분들께 해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가워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선생님 분들 중에 저에게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 혹시 모텔 아르바이트생 아니고 모텔하는 집주인의 딸내미가 아니냐, 모텔 건물주의 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쁘게 청소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가당치가 않다. 조명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런 걸할 여유조차 없는 게 바로 알바생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알바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셀카를 찍을 때 사용하는 삼각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사진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거의 대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걸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거를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촬영을 하는 카메라도 뭐 캐논 카메라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나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그 핸드폰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캐논 같은 거살 여유가 없거든. 알바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옷걸이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냥 제할 일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거 얼마나 걸리겠어? 한 30초, 40초면 그냥 걸어놓고 내할 일을 하는 거지. 객실을 묵었던 분들의 털도 채집을 하고, 뭐 머리털, 뭐 안털 막 이런 털막 내가 다 정리를 하고, 침구도 털고 조활용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도 촬영하는 거 그런 것도 뭐 별거 아니죠. 한쪽에다가 산발을 세워놓고 왔다 갔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그냥 촬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한쪽에만 계속 서 있어.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를 매일같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에피소드가 있는 날에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찍고 있다라는 점. 저를 마치 힐튼 호텔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아니냐라고 제기해 주신 분들에게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상속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알바생이고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모텔의 상속녀는 아니지만 다른 업종의 상속녀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상속녀라 그러면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보신다고, 난 되게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데 분해가 막 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베지테블샵의 상속녀입니다.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메뉴 굉장히 어렵게 적어놓는 거 있잖아요. 한글로 적어놓으면 되는데 괜히 막 크리미 꿈빠냐, 화이트 비엔나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잖아요. 한글로 써도 되는데 영어 쓰면 뭔가 있어 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는데 뭐 사실 저는 야식가게 딸내미고요. 이 상속녀의 삶이라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들 상속녀라고 해서 그 부러워할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삶이야. 호텔신라 이부진 대표 있죠? 저와 똑같은 상속녀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께서 야채 가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 가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가의 형태가 아니라 나무 판자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게였던 거죠. 그렇게 몇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는 이런 판자들을 다 없애고 컨테이너로 좀 작게 시장 전체를 약간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막 판자를 그냥 컨테이너로 짰다라는 것뿐이지 앞에는 유리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판자 대신에 요렇게 컨테이너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아무래도 시장이 좀 깔끔해지긴 했고, 시장에 계신 분들은 다 카드 단말기 두고 진짜 완전 그냥 전통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차를 하나 사 오셨어요.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고 물건도 야채도 떼우고 해야 되니까 트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트럭을 사 오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제 눈에도 이게 도대체 굴러가나, 이게 굴러가긴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왔다고 하는데 그 사온 것 같지는 않고 가지고 오셨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기울어진 가세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서. 아니 근데 우리 집에 기울어진 가세가 없었거든? 가세가 쓴 적이 없었으니까 기울어진 것도 없는 거지. 근데 아버지는 기울어졌던 거를 자꾸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아버지. 그때 아빠가 한 새벽 4시나 5시쯤에 항상 나가셨거든요. 물건을 떼러 가시는 거예요. 보통 야채 가게에서 물건을 팔려면 그럼 그 전에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와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새벽 아침에 가야 된답니다. 방학 같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트럭에 타잖아요. 그 트럭이 자체가 참 높아요. 이걸 잡고 윽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청가물 도매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아버지의 차를 한번 타고 다른 일반 승용차를 타면 마술이 일어납니다. 경차를 타더라도 이것이 바로 아우디고 벤츠고 고급 승용차 세단 같아. 승차감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 아버지의 차의 승차감이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달달달달 거려. 타면 막 달달달달 거려. 내가 분명히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는데 비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산악길을 달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럼 저는 저 순석에 타가지고 졸기 시작을 합니다. 차는 쉼없이 흔들려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한 소리 하죠. 밀감 좀 까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귤을 좋아하셨어요. 그럼 옆에서 이 귤을 까. 귤을 까고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고 또 잠을 자. 그러면 아빠가 또 이 귤을 밀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꼭 귤을 밀감이라 그러더라고. 밀감을 좀 이렇게 귤을 또 까서 입에 넣어드리면 또 아버지 가고 난 졸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뭐 늦어도 한 새벽 5시쯤은 돼요. 그 청가물 도매시장이 진짜 크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아빠처럼 물건을 떼려고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 물건을 봐요. 그 속에서 야채를 사고 청가물도 사고 흥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트럭에 또 물건이 많이 차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상속녀의 피해자 교육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떼온 물건을 다듬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 대파 같은 거 사죠. 흙이 묻어져 있는 대파 보신 적 있으세요? 마늘 같은 거 요새 다 까서 나오죠. 그런 거 재래시장에서 파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까시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나도 깠어. 우선 도매상에서 사온 대파리 요만큼 한 단 두 단 이렇게 안 팔고 크게 팔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손질을 해요. 까고 씻고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저희가 따로 사용하는 끈이 있어요. 그 끈으로 한 단 두 단 이런 식으로 재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진열대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마늘도 똑같습니다. 칼로 다 일일이 떼요. 그게 장갑을 끼고 뗀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 손톱 사이사이에 냄새가 다 돼요. 마늘이 하나씩 달려있는 것만큼 아주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 냄새를 빼는 방법이 무엇이냐, 머리를 감는 거죠. 막 캐나시스 막 미장센 이런 거를 짜. 그리고 머리를 막 감아. 아주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고 머리를 딱 말린 다음에 냄새를 딱 맡아보면 캐나시스 가릭 냄새가 나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사람은 이게 포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 이거는 방법이 없어. 없더라고. 그리고 순창 고추장 이런 것도 보통 올 때는 막 10kg 이런 식으로 큰 깡통에다 가지고 와요. 그것도 일일이 스티로폼 그릇에다가 소분을 다 해가지고 랩핑을 해서 손님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파 한 단, 고추장 한 통 이런 거 다 1,000원, 2,000원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마진이 고작 100원, 200원밖에 안 됩니다. 대파를 5단을 팔아야지 저희에게 받는 돈이 1,000원. 근데 그 1,000원에 뭐가 있냐? 나의 노동력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딸랑 1,000원 한 장일 수도 있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게만의 특징 있는 품목을 팔자고 해가지고